풍이 투수 되셨는데 네. 일단 좋죠. 당연히 뭐 동혁이 재용이 형 믿었었고 근데 뭐 1점 싸움은 좀 힘드니까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뭐 동혁이가 3점 번트로 맞고 나서 기대 좀 했죠. 아니 그 7회였나? 1-3루 상대가 1-3루 상황이죠.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무실점으로 막으셨는데. 아 저 진짜 상상하기도 싫어요. 아, 저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. 아니, 직접 수비도 하셨잖아요. 네.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.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3루로. 그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고 그냥 왜 던졌지? 그냥 화가 났는데 뭐 다음 타자부터 이제 죽어라 던져야겠다. 그게 또 포스플라이 운 좋게 나왔고 어? 야 병살타 되겠는데? 근데 제공을 잘 치는 선수였어요. 그래서 아 병살타 뭐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죠. 초고 스윙하고 두 번째 공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공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빨리 전개가 돼서 저 던지고 그냥 뛰어가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. 네, 공 똑바로 보고 잡고 진짜 천천히 했거든요 제가. 진짜 천천히 이렇게 딱 정확하게 했거든요. 아니 글러브 토스 하는데 되게 약간 뭐 헐리벌떡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. 아웃카운트 하나 더 남았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들뜨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아 마지막 아웃카운트는 진짜 죽어라 던져야겠다. 더 죽어라 던져야겠다. 그리고 그 공이 그 포스플라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. 그 공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. 그 딱 실밥이 딱 걸려가지고 미끄럽지도 않고 그래서 아 이 공 파울 나면 안 되는데 했는데 포스플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번트 해가지고 했는데 공 바꿔주냐고 물어보셨어요 심판님이. 근데 아 안 바꾼다고 하고 그 공이 또 몸쪽 슬라이더 마지막 직구까지 계속 그 공이랑 함께 해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생각하기도 싫은데요. 아 진짜 생각하기 싫어요. 여기 놓아보세요. 지금 1-0에 7회 지금 여기 무사 1-3루라고 생각해보세요. 아 생각하기도 싫은데 뭐 아무튼 다음에 뭐 말로가 와도 잘 이겨내겠습니다. 네, 그냥 완벽하게 무실점 피칭 하면서 그 평자가 다시 0점대 0.84로 내려왔는데 1점 주면 바로 올라가는데요. 20경기 정도 무실점 해야 저는 0점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생각 안 하고 있어요. 그냥 팀이 이기게 좀 1점 아껴가면은 그래도 좋은 방울이 나오지 않을까. 논외로 약간 아 뭐 삼성 때는 사실 팀이 지니까 아쉬웠던 거죠. 그냥 뭐 제 승리는 뭐 중요하지 않고 저는 말 더듬는 거 샵 이기로 그냥 팀이 이기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 그쵸. 아 역시 네. 우리 팀을 대표하는 아니, 뭘 제가 신경을 썼어요 그거를. 아니 그냥 안 썼어요. 승하면 좋아요 기분 좋은데 팀이 이기면 그걸로 된 거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. 이렇게 많이 다들 도와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고생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 왜요? Mood, where are the stars of the night? You promised me too soon, cause it's been cloudy all night.